초록색을 띄고 있는 게 맞네요. 궁금했어. 네. 덜 익은 거 아니에요? 하우스 감귤은 초록색 부분일 때 수확을 하는데요. 감귤이 초록색이더라도 안에서부터 익기 때문에 다 익은 거예요. 껍질을 까보니 정말 잘 익었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름에 먹는 감귤 맛 도대체 어떤지 궁금한데요. 겨울에만 맛있는 줄 알았는데 여름에 너무 맛있어요. 최고 최고. 저는 이렇게 팔에서 조금 의심스러웠는데요. 먹어보니까 뭐 아주 잘 익은 것 같고 너무 달콤하고 맛있었어. 의심할 만하죠. 초록색 감귤도 달콤하다는 거 진짜일까요? 당도 측정기를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주황색 감귤부터 당도를 측정해볼게요. 얼마가 나올까요? 11.3 그릭스네요. 그렇다면 초록색 감귤은 어떨까요? 11.6 그릭스! 오히려 더 높은 당도! 하우스 감귤은 초록색이어도 당도는 높네요. 그렇구나. 신기하죠? 여름에 감귤을 챙겨 먹으면 좋다는데요. 감귤은 수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여름철에 땀으로 인해 수분 배출이 많았을 때 이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갈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비타민 A와 C 함량이 높아서요.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즐길 수 있을까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시원하게 먹으면 더 좋다는데요. 달콤하고 과육이 많은 하우스 감귤. 시원하게 먹으면 갈증이 싹 풀리겠어요. 시원하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냉파스타로 만들어 먹는 건데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인데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조리법도 쉬워요.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익혀주세요. 그리고 면을 건져서 얼음을 깔고 식혀야 하는데요. 얼음이 없다면 냉장고에 넣어둬도 됩니다. 다음은 식초, 설탕 등 소스 재료를 뚜껑 있는 통에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흔들기만 하면 소스 만들기 끝! 끝! 이제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썰어서 그릇에 담고요. 삶아서 식힌 면과 싱글싱글하게 소스도 함께 넣어주세요. 오, 맛있겠다 이거. 상큼하게. 마지막으로 주인공인 감귤을 듬뿍 넣어주고요. 와. 이대로 잘 섞으면 파스타 완성입니다. 간편하게 뚝딱 만든 감귤 이색 요리. 괜찮네요. 새콤 달콤 시원해서 여름에 먹기 좋겠죠? 입맛 없고. 다음은 보양식으로 손색 없는 감귤 요리입니다. 감귤 향이 은은하게 밴 감귤 문어 영양밥인데요. 우선 재료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쌀과 잡곡을 불려서 물 두 컵과 함께 불솥에 넣어주세요. 다음은 문어, 밤, 고구마를 먹기 좋게 썰고요. 아유, 맛있겠다. 은행까지 모두 돌솥에 넣어주세요. 이제 대물로 10분. 중간불로 10분 익히고요. 문어와 감귤즙을 넣어주세요. 문어를 먼저 넣으면 질겨지니까 나중에 넣으세요. 그리고 약한 불로 10분 더 가열하면 되는데요. 짜자잔! 원기 회복에 좋은 감귤문어 영양밥 완성입니다. 오, 색깔이 아주 특이해요. 이색보양식 감귤문어 영양밥에 이어 다음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베이컨을 팬에 살짝 구워주세요. 그리고 빵에 나머지 재료를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 이때 감귤은 빠지면 안 되겠죠? 아이들 간식으로 준 감귤 샌드위치도 완성! 하우스 감귤 요리 정말 다양하네요. 매력 만점 하우스 감귤. 여름이 다